워해머 4만 다크타이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담이지만은 이제 유튜브 제 채널에서 이거를 녹화된 비디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사실 두 번째 판이에요. 첫 번째 판 정말 한국 분들끼리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갓 캐리 갓겜 했는데 버그 찐빠가 나가지고 녹화가 다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판 하고 있습니다. 뒤에 비용이란 게 있죠.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재밌게 해서 재밌게 했는데 녹화가 다안 됐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워서라도 또한판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제 채널에 뭐 여러 가지 코멘트나 좀 할까 합니다. 이것도 사실 했어요. 어디 보자. 뭐 이제 있다. 오케이. 이제 한 분만 더 오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채널이 조금 좀 마이너한 분야죠. 워해머 4만이라고 하는 마이너한 분야를 다루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안 좋게 말하자면 병신의 그 댓글들이 비율이 조금 높다. 무슨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지로보 센세의 유명한 말 있잖아. 혹은 그 3인 아니거나 지로보 센세 이거 유명한 말 있잖아. 그 7명인지 5명인지 그 중에 한 명은 병신이다. 사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느 컨텐츠, 어떤, 그런, 뭐, 프랜차이즈든, 뭐, 롤이든, 워해머 4만이든, 결국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있는 중딱들의 비율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커다란 어항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 칩시다. 금방 희석돼서 티도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작은 가글인 컵에다가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 쳐봐요. 티가 확 나겠죠. 물 자체가 다 흐려지겠지. 검은색으로. 그런 것처럼 롤같이 사람이 많은 그런 컨텐츠는 병신들이 뭐 비율은 사실 워해머 4만이나 그거나 비슷비슷할 수 있지만은 티가 잘안 나요. 근데 워해머 4만은 사람 인구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병신들의 그 티가 확 난다. 사실 이것도 좀 제가 했던 말인데, 제가 했던 말인데 이것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게 뭐냐면은 제 채널의 댓글 창이에요. 뭐 대부분의 오도 짜세 우리의 형제 전투 형제들은 다들 좋은 말. 아니면 좋은 의견, 전문 지식적인 의견, 좋은 댓글 많이 답니다. 하지만 병신들이 있다. 그 와중에. 근데 그 병신들이 티가 확 난다. 지금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댓글창에는 그런 병신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런 병신들은 제가 이제 사전에 웬만하면 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친구들한테 응당 정의로운 황제 폐하께서도 아이 새끼한테는 이런 댓글 달아도 킹정 이러한 정의로운 댓글 달기 전에 제가 미리 그 아이오브 테러로 보내요. 그런 댓글들은 이 보류됨이란 그런 데가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댓글에 게시됨과 보류됨 있어요. 게시됨은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그 채널 영상에 다 보이는 댓글들이고 보류됨은 제가 따로 여기다 던져놓거나, 아이 오브 테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게 따로 던져놓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AI가 욕설 같은 걸 검출해서 여기다 던져놓습니다. 제가 엄청 여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자로 다 삭제했어요. 제가 사실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병신 같은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좀 컨텐츠로 승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욕설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영상화했을 때에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게 조금 낭비하는 건 뭔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는. 어쨌든 엄청 많았어요. 한 수백 개는 있었는데, 어제자로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삭제를 했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미합중 제국국 동력 강습복. 뭐 이런 거. 도대체 이분은, 근데 여담이지만 이분 있잖아, 이분. 미합중국 동력 강습복. 말하기도 정말 애매한 단어인데, 이거를 정말, 정말 대단하게 좋아하시는 이분. 이분 또 최근에도 댓글 달았거든. 어디에 댓글 한번 내가 봤거든. 어떤 댓글이었나. 매우 실망이네. 초고열 무기도 아니고 고작 초고온 무기라니. 이게 난 다시 봐. 이거 사실 봤거든요. 영상 첫 번째 녹화할 때 이걸 봤어요. 이 코멘트를 우리 다 같이 봤어요. 지금 생방송 하시는 분들이랑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랑 다시 봐도 웃기네. 아, 이게 뭔가 좀 학술적인 뭔가 차이가 있는 거야? 좀 이과적인 감성으로다가 이게 물리학적인 개념으로다가 이게 좀 서로 구분하는 그 단어가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면 난좀 대단히 이게 어이가 없는 것 같아. 초고열 무기도 아니고 고작 초고온 무기라니. 왜 초고열과 초고온의 차이가 이게 뭐야? 아니 이분은 뭐 초고열은 더 뜨거운 거고 초고온은 뭐덜 뜨거운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가? 존나 어이가 없기네. 어이가 없지 않아? 아니 근데 사실 뭐 조리돌림이긴 해. 응 인정. 조리돌림이긴 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했던 말인데,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는, 아, 그래, 나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왜냐면은, 나는 나의 의견이 너무나도 맞아서, 이것이 뭐 공개당해도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옳고, 나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모두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다. 이런 의미 아닐까? 난그 정도 각오는 하고 저런 댓글 달라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렇게 단체, 이렇게 사실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저런 댓글을 한 주에 몇십 개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입장에서 저 정도는 좀이 정도는 사실 게임에서 조금, 나를 위한 소소한 팁. 그런 거 아닐까? 나를 위한 소소한 팁. 근데 여러분, 근데, 정말 어처구니, 방금 전 같은 어처구니없는 댓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대부분,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 분석 있거든요. 분석 보면 시청자층이 있어요. 애초에 시청자층 보면은, 이게 제 자세히는 좀, 그러면 좀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높아요. 대체로 이제 저런 이상한 댓글이 어디 한쪽 그 영상에, 한쪽 분야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은 없어요, 솔직히.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나이가 높으신지 어머니 부모님들 아이디로 가입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구글을 그래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대부분 나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댓글 이상한 댓글 단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제법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예상 외죠? 아, 내친김에 내 유튜브 채널 주 시청자층 한번 볼까? 아, 그냥 보지 마자. 근데 여러분들의 꿈을 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깨진 않을게. 그래. 우리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 채널에 뭐 시청자층 이런 거 시청자 연령대랑 시청자 성별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의 환상이 깨질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 여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게임 플레이 영상 혹은 설정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 내가 뭐 다 얼굴을 보진 못하겠지만 내 이름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어떤 뭔가 엄청나게 대단하신 뭐 아니면 엄청나게 아름다우신 뭐 엄청나게 잘생기신 그런 엄청나게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한두 명쯤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제 시청자 측 보여드리면 그런 환상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몰랐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 중에 몇 가지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맞아, 무기 파워. 무기 파워 어떻게 업해요? 어? 아 시됐다. 아 그냥 합시다 그냥. 괜찮아.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실력적으로 잘하면 됐지. 우리 전판도 그냥 클리어 했잖아. 스무스하게. 저는 바뀐 게 없어요. 우리 선현님과 우리 민규상 두 분의 한국분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 전판도 그냥 스무스하게 클리어 해버렸잖아. 이번 판도 그냥 스무스하게 클리어 해버리면 되지. 맞아요. 잭님이 정말 잭님 이제 전판 제가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지금 녹화 제대로 되고 있지? 오케이. 그 전판에 잭님이라고 하는 사이커 한국분이 계셨어요. 아 근데 그분님이 정말 방어막스키 기가 막히게 쳐줬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그분이 안 계셔요. 불참하셨어.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 다른 분은 외국분인데 베테랑인가? 아무튼 아 질럿이네요. 아 잭님 정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고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영상이 버그가 나가지고 녹화가 제대로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신에 그대의 그 이름모를 아무도 보지 못할 헌신은 단 한 분 황제 폐하께서는 끝까지 보시고 그대의 헌신에 그대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황제께서 그대의 헌신을 기억하시리라. 저격이 더럽게 맞네. 이 새끼 다 죽여야겠다 저거. 근데 생각해볼까 이번 영상 초반부에 찍었던 그 약간의 그 조리돌림 비슷한 영상 그 부분 있잖아. 아 괜히 녹화했나? 이게 확실히 근데 조금 그 이제 지금 형자 한 분께서 약간 조리돌림 같은 느낌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게 확실히 맞는 느낌이긴 해. 조리돌림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화를 여기서 끊으면 또 지금 같이 하고 계신 한국 분들에 대한 일리가 아닙니다. 그냥 업로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지고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조금 너무 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나는 한 주에 이런 저런 온갖 이상한 저것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 저거 삭제가 안 되고 남아있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왠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거의 미국식 마인드로다가 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마인드로다가 여러분들 댓글 욕설 그냥 유튜브 심하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심하게 민폐를 끼치는 그 정도 아니면은 욕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AI 그 구글 AI가 검출해가지고 그 보류됨이라고 그 아이오브 테러 댓글계의 아이오브 테러 거기로 보내 자동으로 보내는 그런 댓글들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그냥 다 저는 그냥 냅둬요. 근데 그런 거를 냅두면서 어떻게든 실시간으로 계속 그걸 보는 나의 입장에서도 나를 위해서도 한번 솔직히 말해서 그런 끔찍한 이단 같은 댓글들을 계속 봐야 되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저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벼운 소소한 팁 아닐까?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 진짜 별의별 이상한 댓글 물론 좋은 댓글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안 좋은 저는 이상한 혹은 정신이 정말 뭔가 나간 것 같은 그런 댓글들 예? 그런 댓글들이 이제 10여 개 적으면 10여 개 많으면 수십 개 달리는데 여러분 그런 댓글들을 보고 2단에 물들지 않고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런 간간한 소소한 이런 정도의 조리 돌림은 솔직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건 안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게트롤짓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내 스스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아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어둠 잡혀 치사하게 저 그림자 속에 숨어가지고 공격하는 저 치사한 녹화 잘 되고 있지? 아 아까 전 첫 번째 영상 진짜 제대로 재밌게 제대로 잘 찍은 제대로 플레이를 잘 했는데 씨 그게 다 삭제돼가지고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다만 좀 보기 별로 안 좋을 뿐이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근데 그나저나 그건 도대체 뭘까? 내가 그 아까 전에 댓글이 있었잖아 그 제국 동습 강복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거 그게 도대체 뭐야? 나 그거 구글에 검색했거든요? 안 나오던데? 뭐야 그게? 다시 한번 검색 좀 해보자 잠깐만요 나 그게 궁금했었거든? 지난번에 이거 제가 본 이후로 잠깐만요 뭐야 이게? 그거 안 나온다니까 이게 뭐야? 아 나오네 이게 뭐야 잠깐만 섹션판은 뭐야? 게임이야? FPS 게임이군요 아나 사람 전화 아무튼 파워 아머 한 거지? 그렇구만. 그래서 스페이스맨이 파워 아머보다 좋다. 오케이. 그렇구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영상에 이미 코멘트를 남겨놨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개소리 댓글들 있잖아. 안 좋은 댓글들. 욕설 날려가지고 자동으로 검열된 댓글들. 이런 거 쭉 보잖아. 그러면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어요. 뭔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상대의 그런 취향이라던가 상대의 그
그 뭐냐 인격을 존중을 안 해요. 상대의 취향이라던가 뭐 상대의 뭐 그런 인격이라던가 그런 거를 존중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다 워햄머 4만 팬이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팬이라고 해서 내가 워햄머 4만의 팬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어떤 뭐 아이돌 마스터 아니면 뭐 러브라이브 아니면 뭐 러브크래프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깔보는 발언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미가 그거를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를 취미로 삼는 거지.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혹은 그게 우월해서 네? 그 취미가 남들의 취미보다 우월해서 그걸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무슨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남의 취향도 존중합시다.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말고 저런 거. 아 나도 좀 존중해줘 씨발. 아 이 새끼들 진짜 왜 이렇게 공격을 왜 이렇게 이제 자비 없이 하냐 이 난놈들 진짜. 아 나도 좀 존중 좀 해줘. 나도 좀 활약 좀 하자. 아. 이놈들이 진짜 존중을 안 하네. 근데 저는 진짜 최대한 미국식의 오픈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한 댓글 다 허용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근데 여러분 근데 여담인데 그것도 뭔가 좀 다르더라고. 내가 우리가 아는 거랑 그 눈치와 지능도 공감이다. 공감도 그것도 지능이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사실이랑 뭔가 살짝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공감과 눈치, 양심 이런 것도 지능이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눈치 양심, 공감 능력, 지능이 따로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뭔가 조금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능 있잖아. 뭐 수학적인 지능 뭐 그런 지능들 그런 거는 다른 거에 분류가 된대. 그런 공감 지능 이런 거 말고 그것도 그러니까 지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감 지능 뭐 이런 거란 거죠. 양심 지능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른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하버드생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공감 지능 이제 양심 지능 이런 게 높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런 거래. 그거는 따로 분류가 된대요. 어, 지능이 맞아요. 맞아. 잘 아시네. 지능 수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하, 역시 5도 시청자시네. 참 똑똑하시네. 혹시 메카니코스 쪽에 계신가? 아씨, 저 뭐야, 깜짝 놀랐네. 그쵸. 그게 항상 뭐든지 다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 채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간간이 더너버3도 하잖아. 더너버3 균형의 수호자지. 밑바닥의 수호지, 거의 밑바닥이죠. 거의 밑바닥에 위치한 더너버 3, 중간에 위치한 다크타이드, 최정상의 스페이스바니 2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취향이 안 맞아. 자, 구해드릴게.
그렇게 왜 안 미쳤을까? 밀치지 않은 이유가 나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사실 뭐 100% 이성적인 판단만 하면은 재미가 없지. 재미를 위해서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개소리지? 아무튼 지금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니를 뽑았는데 오늘 씹밥을 풀러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어가지고. 와, 그 여러분들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예, 너무 좀 그 부위가 좀 많이 부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어가지고 실밥을 하는데 실밥 뿐 게 정말 생각보다 아팠거든? 무슨 느낌이냐면 마취를 없이 뽑았어요 실밥을. 근데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게임할 때 데드스페이스 같은 거 게임할 때 예? 치명상 같은 거 막 호러게임이나 뭐 그런 거 게임할 때 FPS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치명상 받으면 갑자기 그 화면이 흐릿해지잖아. 흐릿해지면서 막 주인공 비명 지르잖아. 으악! 딱! 하면서 막 눈앞이 흐려지잖아. 내가 오늘 그거 치과 그 침대 위에서 그걸 느꼈다니까. 실밥 뽑으면서 개 아파 갑자기. 이게 마취 없이 하는데 이게 살이 많이 아직 부어있어가지고. 와, 근데 아직도 지금 덜 풀려가지고 이제 지금 타이레놀 먹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타이레놀 먹었더니 졸리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의 플레이는 다 컨디션이 안 좋은 영향이다. 어? 아, 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몸 컨디션 좋았으면 이거보다 더 잘했지. 내가 지금 약간의 그 좀 좋지 않은 플레이, 어? 약간의 이상한 플레이 다 사랑님 때문이다. 아무튼 오케이. 이것도 사랑니 때문이에요. 오케이, 아시죠? 나는 잘못이 없다. 씨발, 이것도 사랑니 때문이야. 근데 같이 자라던 외국인 친구 갑자기 그냥 이탈해버렸어요. 마치 충성파인 척 하다가 갑자기 이탈해버린 카오스 스페이스마인처럼 갑자기 우리 팀을 나갔어. 왜 나갔을까? 무슨 생각으로 나간 거지? 왜? 우리 잘했잖아 친구, 외국인 친구.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 왜 나간 거야? 아, 저분도 사랑니를 뽑았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아, 이게 사랑니가 정말 전국적으로 정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픈 이슈구만. 아, 쓰박. 아, 근데 갑자기 한 명 나가니까 이게 티가 확 나네요. 질러 친구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팀이 정말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나 약 양보할게. 약 드세요. Take the medicine. 나는 괜찮아. 아, 사랑니. 저 외국인 친구도 사랑니 뽑았나 보다. 와, 근데 진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사랑니가. 물론 사실 일주일이나 돼가지고 지금 안 좋아 지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도 지금 많이 아직도 조금 살이 부어가지고 욱신욱신거리긴 한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거의 밥은 정상적으로 먹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랑니가 위아래로 다 있어가지고 근데 아래 거는 또 심지어 수평 사랑니라 가지고 살을 째고. 근데 또 이게 그 제 이빨 그 사랑니가 유독 커가지고 그 살을 째고 거기가 빈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다가 그 콜라겐을 그 넣을 정도로 컸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아, 진짜 재수 드럽게 없네 씨. 아, 여기서 저 깠네. 안 되냐? 오케이, 됐다. 내가 영웅이 될게. 내가 해낼게! 씨발. 아, 씨발. 왜 안 되는 거야? 일어나, 형제! 씨. 죄송합니다. 아. 아.
첫 끝발이 그런 말 있잖아. 첫 끝발이 개꿀발이다. 아, 첫 판에 내가 잘해가지고 이번 판도 그냥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팀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이렇게 정말 컸네요. 안 좋은 의미로. 아, 잭님이 없으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네.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아, 물론이죠. 오케이, 시청자 참여 다크타이드. 새로운 시청자분이 한 명 더. 이 성스러운 성전에 또한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됐군요. 좋습니다. 우리 헨치맨 파티는 당신 성전사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좀 끊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게 약간 잇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씨. 친구 코드 오케이. 오, 좋습니다. 오케이. 이번 판 클리어 갑니다. 오케이. 이거 클리어 했다. 끝났어. 알아서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지. 오케이. 여러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미리 이 신실한 충실한 종 스틸리전을 위해서 따뜻한 11조 미리미리 입금 미리미리 딱 치즈로 딱 전환하실 준비하세요. 왜냐? 이번 판 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4명이 모았다. 그럼 무조건 깹니다. 이번 판 미리미리 이미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다들 준비해 놓으라고. 이거 업그레이드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요? 아, 그럼 최대치 아닌 거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야? 그럼 아저씨 근데 최대치 아닌 것들은 안 쓰는데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맞설이나 찍자. 모르니까 막 찍어 그냥. 대충 막 찍어. 뭔가 좋겠지, 찍으면은. 그래. 아무튼 뭔가 좋겠지. 가자. 가자. 뭔가 좋아졌겠지. 뭐, 저 뭐, 한글로 써있지만, 정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뭐 찍었으니 좋겠죠. 갑시다. 아, 11조 퀘스트 좋습니다. 우리 또 민규상 같이 하고 계신데 민규상이 또 11조 퀘스트를 딱 주셨네요. 좋습니다. 추락하기 성공시 1,000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왜냐 이번 이거 뭐 그냥 뭐 프리하네. 이미 먹은 돈이네. 이미 먹은 돈이다. 이거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놓은 당상이다. 아,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아, 레전드. 나뭐본 거죠? 그럼? 죄송합니다. 레전드님, 따뜻한 미션 11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사랑니 때문이야. 사랑니 때문에 먹은 타이레놀이 나의 시각 감각을 약간 변질시켰다. 아무튼 사랑니 때문이다. 네. 아, 사랑니 때문에 지금 눈에 그 초점이 잘 안 맞아. 아, 진짜. 베테랑인데.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는 게 아니고 내 말 전만 했습니다. 아, 베테랑이 4명이네. 아, 이런. 아, 너무 좋다. 아, 베테랑 내면 좋을 수도 있어.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을 거야, 아마. 아마도 좋겠지. 근데 진짜 베테랑 4명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긴 한데. 괜찮아, 좋을 거야. 한국 베테랑인데, 한국 베테랑 4명인데, 이게 제가 사실 지난번에 베테랑 4명이서 그냥 랜덤 파티 했는데, 베테랑 4명이서 했는데 초반에 5분만 총 쏘고 그 이후로는 총을 한 번도 못 쏴보고 마지막 구간에서 실패해가지고 좀 그런 약간의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데. 그때는 외국인들이랑 랜덤 팟으로 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한국분들이잖아. 뭔가 다를 것이다. 대신에 좀 통화를 좀 살살 쓰자. 통화를 좀 살살 쓸 필요가 있다. 진짜 쓰러졌네. 뭐야, 다 쓰러졌어? What the? 아, 뭔가 다를 것이다. 뭔가 다를 것이야. 뭔가가 다를 것이다. 다르긴 했네. 뭔가 다르긴 했네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도 이번 판 뭔가 내가 여러 사람들 구하면서 뭔가 내가 좀 잘해 보이는 이미지. 뭔가 지금 아쉽게 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무튼 뭔가 내가 좀 잘하게 해서 잘했지만 아쉽게 게임이 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나쁘지 않아. 영상적으로 괜찮지. 영상적으로 괜찮아. 전판에 솔직히 트롤을 내가 했는데 그거를 만회한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근데 내가 지금 위치가 가깝거든요. 아군분들이랑 위치가 가까워서 지금 바로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까. 왠지 기쁘지가 않은데. 왜일까? 이게 이미 나의 마음속으로 이미 그 이거는 어떻게든 질 것 같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인드가 있는 박혀있기 때문인가? 반성하자. 형제께서 그런 것은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라. 스틸이죠. 끝까지. 근데 갈베테랑 없어요? 갈베 없어요? 갈배가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있네. 그럼 하긴, 3명. 4명인데, 그 4명 다 은신 베테랑이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어? 그냥 망하는 게 맞지. 4명 다 은신 베테랑이면 팟이 있다? 그건 그냥 터지는 게 정이지. 말이 돼? 그게 안 터지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아이고. 나 이거 혹시 이거 이번 파티의 메딕인가? 군인간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이번 판의 메딕인 것 같은데? 뭐야 근데 족걸이 뭔데 이렇게 자꾸
자. 어, 오지 마. 겁나 무섭네. 아, 아무것도 없다. 난 최선을 다했다.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많이 구했어. 나는 메딕으로서의 나의 역할에 충실히 다했다. 도마뱀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 밤이죠. 시간은 많고. 어? 아무튼 그렇다. 아니야, 황제폐하께서는 실망하시지 않았다. 왜냐, 우리가 아직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고 다시 도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황제께서는 우리의 열정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실망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바로 도전하면 되죠. 탄약이거든? 아니, 탄약 아닌데 이건? 환기. 대부분 원거리 공격적. 근데 탄약이 아닌데? 나 갑시다. 그러면 나 요원을 바꿀게. 나 요원을 바꾸자. 잠깐만요. 나 질럿 갈게. 간만에 질럿 꺼냅니다. 저의 뜨거운 신앙심으로다가 적들을 다 조져주죠. 아, 선이 잠깐만. 아, 선이언 형제가 여기서 바쁜 사정이 다른 성전이 있어서 빠지시게 됐군요. 젠장을. 아, 선이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고생을 같이 할 또 다른 형제 구합니다. 웬만하면 베테랑 말고 다른 거. 선현님, 와. 정말 핑계가 깔끔하다. 현명한 판단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야.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긴 하죠. 아니야, 스카이 아직 볼카이트 피스톨 2렙밖에 안 돼요. 오늘 조금 그래도 많이 레벨업 해야죠. 질럿으로 클리어 하겠습니다. 제 질럿 그래 생각보다 잘해요. 여러분 같이 하실 분 구합니다. 좀 웬만하면 베테랑 말고 나머지 클래스를 좀 잘하시는 분. 사이코 안 키웁니다. 근데 없으면은 조금 없는데 또 지금 사실 다크테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없는데 또 무한정 기다릴 순 없으니까 1분만 기다리죠. 23분까지 지금 11시 22분이니까 23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23분 끝. 아, 젠장.
좀 간만에 하긴 하네. 질럿 좀 간만에 한다. 나 진짜 근데 질럿을 왕년에 했을 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자신이 없네. 내 이번에 질럿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카피시아나. 예상치 이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형제의 참전. 카피시아나 형제, 반갑습니다. 가자, 형제들. 형제들, 갑시다. 우리가 비록 다른 행성에서 다른 시간대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도 예측 못하게 만났지만 우리는 지금 한 팀으로 뭉쳤다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 이번 판 반드시 클리어합니다. 겸사겸사 나의 11조를 위해서. 골고루. 와 근데 이분 스킨이 멋있는데? 이거 무슨 스킨이에요? 뭔가 좀 스킨이 멋있네. 약간 그 삼총사에 나오는 그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네. 꽤 옛날에 나왔던 거야. 민규상 오그린 또 소고 DJ님 베테랑 저 젤럿 그리고 카피시아나님 사이커 완전히 골고루 1대1대1대1이네. 좋습니다. 여담이지만은 그 최근에 있었던 댓글 중에 그런 개소리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크타이드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질럿 이름이 질럿이라서 프로토스 질럿 표절했다고 표절 게임이라고 욕설을 써놓은 분들이 있었는데 욕설을 써놓은 분이 있었는데 질럿은 Z-E-A-L-O-T 광신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프로토스 질럿도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표절이 아닙니다. 그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표절이 아닙니다. 그런 영어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분 댓글은 욕설을 써가지고 그 안에 욕설이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의 구글 AI 친구가 스킨이 그 보류 중 AI 아이 오브 테러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보류 중에 있는 댓글도 그냥 삭제를 안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풀어주진 않습니다. 보류 중에 있는 댓글은 바깥에 나오면은 그 사람들의 눈을 좀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아 근데 씨발 스킵 캔슬했다 실수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시 안 풀어줍니다. 맞아. 나 그래서 그런 댓글 달고 싶긴 했어. 그러면 마린이면은 씨 테란 마린 표절이냐고. 와, 왜 이렇게 많아? 혐의인데?
물러 거라. 나는 황지폐하께서 보호하신다. 나를 보호가 끝났다. 못됐다. 물러 거라. 다시 보호하신다. 황제께서 아, 이유는 알 수 있겠는데 다시 보호하고 계시다. 나를 물러 거라. 뭐 왜 나 왜 두 번 쓸 수 있죠? 아, 나 그거 재능 트리를 두 번 찍는 걸로 했나? 내가 왜 두 번 찍을 수 있지? 이유를 모르겠네. 왜 두 번 찍을 수 있죠? 아시는 분. 나 왜 나의 그 황제 밤양갱 스킬 두 번 쓸 수 있어요? 뭐지? 왜지? 그리고 스킬 왜 이렇게 빨리 차? 이렇게 빨리 차는 스킬이었나? 와, 저분 스킬 봤어요? 방금 전에? 사이코분? 딱 그 방금 전에 그 터지려고 하니까 바로 와가지고 스킬 딱 써가지고 그 공격 딱 차단하는 거 봐봐. 와, 저 사이코 친구, 사이코분 노련하신 분이다. 일단은 전판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지? 전판보다는 좋은 느낌? 내가 양갱 스킬만 계속 지속적으로 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양갱 스킬이 적들을 밀어내서 포위 상황일 때 아군을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아, 씨박. 아, 젠장 진짜. 아, 누가 깨웠어? 젠장아, 퍼킹 쉣. 아, 망했다. 씨발. 아, 젠장아. 2판 4판 도시나 뜯다. 다 죽자 우리. 이제 나한테 달라붙겠다. 아니네. 물러거라. 어, 근데 패치됐나보다. 원래 데모노스트 2명 죽이고 가지 않아요? 데모노스트 원래 2명 죽이고 하지 않아? 한 명만 죽이는 거면은 뭐 괜찮지? 어. 뭐 한 명 정도야. 뭐 그냥 사소한 그냥 일상의 문제 아니겠어요? 한 명 죽는 정도야 뭐. 워헤머 4만 3개인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나만 안 죽으면 됐어요. 한두 명 뭐 죽을 수 있지. 다시 살리면 되지 뭐. 뭔 문제가 되겠어? 아, 근데 하필 또 거리가 머네. 아, 저분 부활한 그 지점, 리스폰 지점 좀 머네요. 물러 거라. 여담이지만 나 이번 판 나의 전투 실력 기량이 엄청 늘었지 않았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지금 개빡 집중해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번 판 졌다. 그 느낌이 빡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개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씨박. 물러거라. 존나 빡집중해서 하고 있어 진짜. 녹화 잘 되고 있지? 오케이.
아 씨발. 어 존나 많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스킵 세려? 대부분 원거리 공격적인데 왜 다 근거리야?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원거리라면서 왜 다 근거리야? 아 씨발 앞뒤로 지랄이야. 와 근데 사이코문 화염 스태프 아주 좋습니다. 오 very very good. 와 근데 존나 빡세다. 이거 깰 수 있나? 아 씨발 보스 나왔어. 아 보스 나왔어. 아 씨발. 아 물러거라 물러거라. 아유 씨발 진짜 꼈어. 아 으악 씨발 토 하피 또 땅도 좁네. 아이씨 일어나 형제, 형제가 필요해 지금. 아유 씨발 진짜. 어우 진짜. 아 됐네. 오그린님 너그레 짐승의 뱃속에서 잘 소화되고 있어 지금. 큰일났다. 아 이렇겠지. 아, 진짜로 끔찍하다 이거. 이거 깰 수 있나? 이건 깨라고 믿는 미션이 아닌데 이거? 물러가라! 아 민규상 그래도 부활하셨다. 그래도 민규상 다행인 점은 가까이에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억울을 끌어야겠다. 전망에서 황제 표를 위해 이 개색 이 개새끼야. 오케이. 아 진짜 나 그래도 여러분 나 질럿 좀 잘하지. 아이 씨발 나 그래도 질럿 좀 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구만. 오. 하드코어하다. 하지만 약이 있다. 이거 근데 게임은 진짜 대박이다. 이거 게임은 좀 대박일 듯. 뭔가 인간 역 인생 역전 역경을 이겨낸 그런 느낌이잖아. 물러거라.
이 깍 깨물고 개 악물고 게임했다. 일단은 볼카이트 유물까지 찍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긴 한데, 사실 유물까지 찍으면 다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유물까지 찍으면 괜찮은데 유물 전까지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 대체로 중론이더라고요. 아 스페이스맨이 지금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스페이스맨 2 다크타이드의 발목이 묶여버렸어. 아니다. 어, 씨발. 이게 이렇게 된다고 또. 타이밍 잘 됐네. 아, 씨발 안 돼. 우, 진짜 죽됐네. 아, 됐다. 아 근데 이번판 사이코분도 정말 잘 첫판 잭님만큼이나 잘했어요. 근데 미션이 솔직히 말해서 전판에 비해서 전전판에 비해서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문제지. 솔직히 전전판은 오히려 소용돌이었지만 좋은 조건도 있었잖아. 추가 배럴 우리한테 좋은 조건도 있었잖아 전전판은. 근데 이번판은 진짜 말도 안되게 어려워. 갑자기 난이도가 두 배는 상승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지. 가끔씩은 근데 여러분들 길이 너무 험하면은 그 길이 너무 험하면은 그냥 딴 데 돌아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냥 이거 가자. 오밀도 폭스워커 가자. 아, 나 뭔가 힘이 쭉 빠지는데? 마치 지금 마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랑니 뽑기에서 그 잇몸에다가 아, 그 마취제 꽂은 느낌이야. 치, 뭔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몇 분 남았죠? 29분 성공할 수 있다. 29분 버저비터급이야. 이놈은 버저비터라고. 성공할 수 있어.
battleship to the master of mankind! You need the cryonic rod that you'll find in the control chamber. Let our faith set an example!이번 판은 고밀도 폭스 돌연변이 호러입니다. 이제 새로 생긴 조건인데 폭스워커나 다른 적들의 몸에 촉수가 도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간간이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총에 맞으면 터집니다. 이런 애들 총에 맞 이런 애들 촉수다 머리에 촉수가 나 있잖아. 이런 애들은 총에 맞으면 터집니다. 이렇게 터져요. 보셨죠? 터지는 거. 저걸 이용하면은 강력한 적들도 그냥 머리통에 그 총알 박아가지고 터뜨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만약 가까이 있는데 쏘면은 폭발 데미지로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다. 황제 폐하를 믿으라. 들었어? 내가 구해드릴게 형제. 물러가라. 씨발. 사실 약 먹으려고 왔어요. 사실 약 먹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약을 안 먹은 게 생각나가지고 약 먹어주고 가야죠. 씨발. 역병 오그린? 어떤 씹새끼가 나왔을까? 너울 짐승 아니야? 나는 살며시 이거나 먹어라. 아!
뜨거. 물러 꺼라. 아 씨발. 재수도 없지. 그 내가 딜 다 넣었다. 아 사랑니가 야, 사랑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아 젠장 사랑니가 너무 아팠다. 죄송합니다. 아. 와 원 면상 봐라 면상 봐. 무슨 크툴루도 아니고 씨. 근데 사실 이제 워헤이머 사완이 약간 여러가지 짬뽕에서 만든 스토리잖아. 러브크래프트적인 요소도 있죠. 뭐 올드원이라던가 응? 뭐 네크론티르 이런거 응? 아니면 뭐 또 카오스 신들 약간 러브크래프트적인 요소도 짬뽕에서 넣어놨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 워헤이머 4만의 그 인퀴즈 때잖아. 2단 신문관. 워헤이머 4만 최초의 2단 신문관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도 유명한 오비안 셜록 크루조. 스타워즈의 오비안과 그 함정 셜록과 크루저 누구냐? 크루저는 누구냐 또? 있었는데? 셜록 크루저였나? 아무튼 크루저는 또 누구죠? 누구지? 아 맞아 크루저 그런가? 이 세 명의 그 유명한 여러가지 소설과 영화의 그 예? 그거를 다 합쳐서 이름을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여러분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냐면은 어차피 뒤졌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비완 오비안 셜록 클루즈. 심지어 이름도 그대로네. 이름도 그냥 그 이 친구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야. 여러분 워헤이머 4만 워헤이머 4만에서 최초로 등장한 유서 깊은 그리고 정말 의미심장한 유서 깊은 최초의 인퀴지터입니다. 오비안 셜록 클루즈. 예. 정말.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이름까지도 하나도 안 바꿨어요. 오비안, 스타워즈의 그 오비안 이름 그대로고, 셜록도 그냥 이름 그대로고, 클루조도 클루조 경감 있잖아. 그 소설에 나오는. 그냥 이름을 그냥 세 개를 그대로 갖다 짬뽕 박아놔가지고, 그냥 저작권에 빼도박도 그냥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역사상 최초의 워헤이머 4만 히스토리 최초의 인퀴지터라는 그런 유서 깊은 엄청난 의미심장한 그런 스토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1987년도에
워해머 4만이 로그 트레이더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이제 발매가 된 이후로 그때 처음 언급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좀 어떻게든 좀 GW가 게임즈워크십 좀 저작권 같은 거 조금 어떻게 조금 패러디, 아 이거 사실 우리 패러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사든 해가지고 저 친구를 한번 내줬으면 좋긴 하겠다. 존나 뭔가 외형부터가 뭔가 힙하게 생겼잖아. 심지어 저 친구 무기 있잖아. 방금 전에 보신 근접 무기 저거. 저거 보기에는 체인소드처럼 생겼잖아. 근데 설정적으로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거 광선검이었을 거예요. 설정적으로 저거 아마 광선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힙하죠? 오케이. 와, 여기서 이걸? 내가 해낸다. 황제께서 가하시리라. 오케이. 아, 또 쓰러졌어.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새끼 죽일게, 그냥. 오케이. 내가 죽였다. 내가 이 거대한 사악한 카오스의 흉물을 황제 폐하에 축복받은 이몸 필리전께서 단칼에 보내버렸다. 어? 오직 황제 폐하에 진정한 축복받은 자만 해낼 수 있는 업적이지. 어? 아. 와, 근데 이거를. 야, 그 저분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분, 저 사이코분, 어? 잘한다니까. 어? 이거를 살려내잖아. 팀을. 터진, 다시, 완전 그냥, 살짝 그냥 터진 게임이었는데. 사이코분이 혼자서 나를 딱, 그 쓰러진 나머지 세 명의 형제들 중에서 딱 나를, 딱 이 순간에 필요한 나를 딱 구해가지고, 어? 팀을 구원했다. 정말 그 뛰어난 판단력. 정확,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뛰어난 판단력 정말 칭찬드립니다. 아 정말 나를 딱 구하는 저 플레이 아주 좋았다. 아 누가 총 쐈어. 어딨나? 오그림은 어딨죠?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딨어 오그림은? 아 저기 있구나. 한층 더 위에 있구나. 아, 총. 총 쏘지 마! 터진다고! 터지면 아프다고! 아, 또 나왔어. 아, 이제. 너구리 짐승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 또 났다고? 아. 나 왜 떨어지니? 아, 또, 그놈의 또 짐승이야. 또 그래, 짐승. 아, 나 진짜. 아, 씨발, 진짜. 그만 나와, 씨발. 버려, 그냥 버려. 버리고 빨리 그냥 오그링님 구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어? 형제, 그냥 오그링님 빨리 구합시다. 고고. 그냥 우리 빠르게 그냥. 어, 자비 업계, 아, 씨발, 여기 아니야?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우리. 아, 씨발. 걔 좀 치워줘.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막을게. 가자, 빨리 오그린 형제 구하자. 오그린 형제를 구해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 오케이, 구했다. 할 수 있어. 아, 이 새끼부터 죽이자, 그럼. 아, 나 진짜 개, 내렸어. 생긴 것도 무슨 구더기 벌레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미니어처는 샀는데, 이거. 미니어처 샀는데 도색을 안 했네. 이번 주에 도색할까? 아 진짜 좋아.
기자 좀. 아우 지긋지긋한 새끼. 아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손 아, 오늘 프라이밍 하긴 했어요. 오늘 화이트 아 오늘 레이스본 색깔로다가 스프레이질 해가지고 이제 일단 하긴 했어요. 프라이밍 했어요. 프라이밍이 이제 밑도색이죠. 도색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 피곤하긴 하다. 진짜 너무 많이 나가지고 피곤해.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물러 꺼라. 어 씨바. 아 개 씨벅가 당했다 진짜. 와 개 씨벅가 당했네. 하지만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부활. 나는 황제 폐하께서 가오하시는 몸이라고. 먹을 거 없나? 약. 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약 줘. 약 비슷한 거 나긴 했네. 물러 꺼라. 여기다 수류탄 킵시다. 나 질러 좀 잘하지? 여러분 베테랑보다 좀 잘하죠 그래도. 아니라고? 아 또 나왔어 씨발. 아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물렀고 아 씨발 스킬 못 썼는데 왜 캔슬 됐냐? 아 15까 당했어 스킬. 아 왜 이게 캔슬 당해? 아, 개 씹어까 당했네. 나 좀 구해줘요! 구해줘! 하지만 그래도 불 때문에 적들도 다 죽었죠. 나 죽이려고 했는데. 아, 씨발, 진짜로. 레전드급이네, 업가가. 이거는 진짜 내가 정말 황제 폐하께 제대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가지고, 어, 이단 놈들이. 어, 카오스 신들이 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억가를 심하게. 아 씨발 또 나왔다고? 와 두 개 나왔어 미친 너글 짐승이. 와 이거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스페이스 바닌 2로 치면은 그 카니펙스가 두 마리 나온 거 똑같습니다. 아니 뉴로스로프 두 마리. 아 진짜 족가네 진짜. 야 어디 약 없냐? 약. 아 넌 내가 죽인다 그래. 죽어라 지옥이야 가라 이 괴물아. 네가 온 지옥으로 빠져라. 그냥 한 마리 더 남았어. 와, 씨발 한 마리 더 남았어. 아, 잠깐. 근데 그 한 마리 또 어디 있는 거야? 어, 근데 민규님 아까 전에 너구리 짐승한테 삼켜줬는데 어떻게 나왔어? 저분 어떻게 나왔대? 아, 저기 있다. 물러 꺼라. 근데 이거나 일단 아군한테 일단 줍시다. 왜 안 쫄아? 배치됐나? 원래. 이거 제가 양갱 스킬 쓰면 적들이 넉백 되잖아. 얘도 넉백 될 텐데 원래 왜 안 되지? 아 비가 뭐지? 언 또 뭐 니들은 또 아 씨박 진짜 와 진짜 와 레전드네. 헤이 오케이 먹으세요. 아모 박스 대열 오케이. 나 죽은 자리에 암박 드신 거죠? 아 십자가 효과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적 주변에 있는 적들을 넉백 시켜요. 적들을 밀쳐냅니다. 밀쳐내고 그리고 아군한테는 추가 방어막
버프를 줍니다. 저한테도 주고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버프 효과가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튼 뭐 몸에 좋겠죠. 몸에 나쁘지 않겠죠. 약은 많이 먹으면은 몸에 안 좋지만 황제폐하의 신앙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투더 글로리 명예를 향해 갑시다. 오디 엠퍼러 스마트도 만약에 채플린 그런 거 채플린 클래스가 새로 나온다면은 아마 다크타이드의 이런 질럿의 기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간 이게 중간 구간인데 여기서 존버를 해야 됩니다. 저게 다 작업이 될 때까지. 일단 양갱 스킬 한번 써줍시다. 근데 사실 리안드로스도 그 전작과 이번 작에서 약간 그 아 또 나왔어 너글짐식 씨발 이거 너무 뭔데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뭐야 오 씨발 착장 나와야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이거 스타크 이게 스페이스라인 2로 치면은 한이펙스급인데 계속 나와 몇 번째야 이거? 다섯 번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판에? 아 씨발! 오케이. 하지만 나의 신앙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를 다시 토해내는군. 역경 됩니다. I am righteous. 내가 바로 정의야 씹새끼야. 죽였어요. 내가 하지. 아 씨박. 아 씨박. 아 씨박. 오케이. 한 방에 딱 되죠. 어려울 게 없어. 스무스하게. 합니다. 불러거라. 하니팩스 3마리면 근데 사실 이길만 하긴 해. 뉴스트로프 3마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힘들지 않을까? 스나이퍼 세무 만약에 스나이퍼 있고 유탄 택마에 뭐가 있어야 될까? 헤비? 그렇게 있으면은 뉴로 3마리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헤비가 아이언 헤일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쓴다는 전제 하에 내가 구해드릴게 형제. 아 씨발 좀 이따 구해줄게 형제. 지금 구해줄게요. 그럴거라. 내가 하지. 씨발.
오케이. 정말 한 큐에 부드럽게. 나 근데 확실히 질럿 좀 그래도 치는데? 사실 저의 메인 캐릭터는 질럿이었습니다. 베테랑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은 나의 그 신앙적인 어? 메인은 사실 질럿이었어. 내가 하지. 아 씨발. 아 씨 뭐야. 아 씨발. 오케이 스무스하게. 아 이제 빨리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아 이거 사랑니 때문이야. 아 사랑니가 너무 쑤시더라고. 아 사랑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이상한 플레이 안 나왔네. 아 또 나왔어 씨 진짜로. 아 내려가기가 싫다. 이게 내려가지 말죠. 그냥 내려가지 말고 위에서 조십시다. 내려가지 말고. 너 어제 뭘 하려고 거 아니야 이 새끼. 올라오나? 설마 올라오겠어? 에이 설마. 아 올라왔네. 에이 씨발 와라 뒤졌던. 아 포하지마. 아 이걸 억가한다고? 스킬 썼는데? 아 맞다 스킬 얘 안되지. 하지만 다시 토하내고 나의 신앙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거야 이 너그레 진짜. 아 그래도 딜 많이 했다. 나머지는 형제들의 몫으로 남겨놓을게. 나 딜 많이 했어. 형제들 고마워. 오케이. 아 그래도 DJ님이 은신 스킬 써서 나 또 구해내셨네요. 정말 저분이 정말 숨은 그 공신이다. 방금 전에 대사에 미셔너리 갈락시아라고 말했잖아요. 뭐냐면은 그게 선교사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이제 워해머 4만의 이제 선교사들은 제국교의 선교사들은 보통 외딴 행성에 잘 갑니다. 이제 유명하고 이런 행성 말고 외딴 행성에 외따고 이제 심지어는 황제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런 야생의 그런 이상한 막 후진 행성들 이런 데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한 게 이제 진짜 황제 폐하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다 라고 믿어가지고 그래서 외딴 행성에 더 잘 갑니다. 외따고. 아 또 갔어 너그리 좀 좋게. 뭐지? 뭐 돈 소리 들렸는데? 뭐죠?
아, 미션 실패? 아, 젠장아. 나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거였네. 아, 걔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아, 걔 때문에 실패했네. 아, 영웅 본색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하필 걔가 있어가지고. 아, 설마 또 나왔어? 아, 또 나왔어. 씨발, 이번엔 그냥 역광목을이네. 아, 미친, 진짜 작작해라. 도망가 아니야 이거?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이렇게 넉백 되는 게 정상인데 원래? 아까 왜 너그리지면서 넉백이 안 됐냐? 똑같구만. 보스가 너무 많이 난다. 그걸 제가 생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아, 너글 짐승만 넛백이 잘한대요. 아, 그 내가 착각한 게 아니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렇구만. 왜, 왠지 넛백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 역시 나의 느낌, 필링은 틀리지 않았구나. 와, 진짜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구간에 단신이 도착했는데, 왜, 그냥 게임 한 판 이미 끝나고 새로운 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미 나의 피로, 정신적 피로도는 이미 게임 다 끝났는데. 형제요, 아 근데 귀찮아. 그런 귀찮은 거 갖고 싶지도 않고 딱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귀찮아. 그걸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원 준다? 어, 그럼 당연히 하지.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 현재. 막말로 내 도생영상 평균 시청자 수가 많아봤자 500이고 적으면 100 정도인데. 나 그냥 도색한 건 내가 하는, 내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뭐야 저게? 와, GTS3 정말 추악이다. 11조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래도 형제 덕분에 좀 힘이 났다. 드디어 마지막 구간 왔어요. 여기만 잘 헤쳐나가자. 내가 구할게. 근데 이쯤 되면 진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제 선이언님이 정말 탈출 잘하셨다. 선이언님이 정말 탈출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정상까지 왔다고. 우리가 밑바닥을 계속 전진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어. 다시 고지에 올라왔다고. 이제 정상이 머지 않았어. 형제들 좀만 더 힘내자고. 또 나왔어, 너길 짐승. 아, 나 진짜 개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씨박. 아, 지긋지긋하게 나온 거. 아, 씨박 스킵 캔슬됐어. 아, 배역가 당했네. 됐어. 아, 덤벼 씨박. 쿨탄 없냐? 쿨탄도 없네. 아, 쿨탄 없어? 야, 와, 들어와. 이, 애새끼야. 어, 니행 봐라! 죽어라! 아우, 지긋지긋해. 지옥이나 떨어져라. 아, 어떻게 내 마지막 순간에 또 나오냐? 어우.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있었다. 여러분 인정? 정말 선현님, 잭님, 민규님, DJ님, 그리고 우리 사이코님, 마치 그런 지금 깨고 나서 마치 그거 같아요. 그 오늘 이번 다크타이드 플레이하면서 같이 하셨던 그 한국분들의 얼굴이 마치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 보면은 그 오프닝 때 캐릭터도 얼굴이 막 같은 동료들의 얼굴이 막 잠깐 스쳐 지나가잖아. 마치 회상하듯이 그것처럼 오늘 같이 했던 분들 한국 분들의 그 캐릭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깼다. 아, 힘드네. 아, 같이 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GG. 그래도 질럿을 해냈다. 내가 질럿 잘한다니까, 여러분. 질럿 좀 했다, 그래도 이번 판. 그쵸? 베테랑보다 잘했어. 아휴. 아톨, 체리, 멍멍이.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조조 3부. 스틸리전의 기묘한 모험 끝. 스틸리전의 기묘한 모험 3부. 더스트 크루세이더즈 끝. 스타더스트가 아니고 그냥 더스트 크루세이더즈. 그러니까 먼지 성전사들이야. 더스트 크루세이더즈.